오늘 증시각투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발렌타인데이? 아니, 오늘 저 8,000명 넘을 거거든요. 아, 네. 실시간. 네, 네. 집착하지 마세요. 네. 콘텐츠가 좋으면 다 지금 뭐 이렇게 네. 집착. 아직 멀었어요. 뭐가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아직 멀었어요. 8,000명이 아니고 8만 명이 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서 갑자기 저를 뭐 반신반인 막 이런. 가장 큰 걸림돌이 곽독이란 말이 있어요. 아, 나 여기 고점 찍을 것 같아. 우리 동점 숫자 이거. 아, 오늘이 고점 이렇게 또 뻔부질을 하시니까 더 불안하다. 아니, 지금 아직이 아니고 한참 네. 멀었어요. 아직 한참 멀었는데. 아. 말씀만 앞에서 경기 선행지수 돈다고 지금 석 달째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 계속 드리는 거고. 우리 한국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뭐 좀 보시자는 거고. 아, 하여튼 뭐 계속 여전히 싼 주식들은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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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우연히 뭐 다른 회사를 보다가 뭐 그쪽은 어떨까 해서 이제 비슷한 동종업계를 한번 경쟁업체 이런 거 계속 전화해 보거든요. 전화해 봤다가 세상에 주가가 이거밖에 안 돼? 곧 퍼 1로 붙겠네. 뭐 이런 느낌. 테크 회사인데. 네. 예, 그런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뭐 퍼 1까지는 안 붙겠어요. PER 1? 예, PER이 네? 1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면 1년 만에 그 회사 그냥 본전 뽑네? 네, 네. 그 얘기잖아. 그렇죠. 내가 100억 주고 샀어. 영업이익 기준으로. 영업이익 네. 1년 했으면 네. 나는 그냥 내 돈 다 뽑은 거 아니야. 네. 한 3점 몇 배 되더라고요. 3점 몇 배. 영업이익 대비 3점 몇 배 주가. 뭔가 또 뭐 문제가 있겠지 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시장이 생각한 건 시장의 오해예요. 네. 오해예요? 네. 오해야? 시장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어. 얘기해봐요. 뭘. 대표적인 벌써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음 주에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힌트만 좀 주세요 그러면. ODM. ODM? ODM 관련. ODM 업체다? 아, ODM 이슈로 주가 떨어졌어요. 네, ODM 이슈로 주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거기까지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요즘 미국 시장은 정말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별로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얘기 드릴 게 없어요. 어떤 분이 종목명이 ODM인지 모르고 막 찾고 계시잖아. 진짜 그게 아니고요. OEM하고 ODM 할 때 그 ODM. 저한테 종목 물어보지 마세요. 저 여기서 종목 얘기하면 수명 그냥 바로 끝나요. 못 만납니다. 아니, 종목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 이게 되게 민감해요. 저희들은. 네네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거는 묻지 마시고 업황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도 업황도 아니고 이거는 업종도 아니고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굉장히 많이 얘기한. 네. 이제 알 분들은 알만한 주식이군요 또. 눈치를 채죠. 여기 방송 보시면서 눈치 잘 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테크의 그래서. ODM 이렇게. 예, 그래서 함부로 말을 네. 못 하겠어요. ODM PR 이슈라고 말씀드린 거죠. PR3. 아, PR 에빗 3이 에빗 3 정확하게. 에비타 3. 네, 영업이익 대비는 에빗으로 보니까요. 네네. 네, earning before interest tax 이게 에빗이잖아요. 네. 예. 그 어큐뮬리까지 하면 에비타가 되는 거고. 아. 예. 그런 뭐 그 해서 보통 이제 뭐 퍼로도 보는데 워낙 그 설비 증설이 많은 경우는 에비스로 보셔야 됩니다. 예. 이번에 대표적인 게 테슬라죠. 테슬라? 네, 오늘 테슬라가 유상증자를 또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상? 예,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하면 한국은 어떠냐? 장이 안 좋고 폭락해 버리죠. 폭락하죠. 네. 예. 얘는 올랐어요. 폭등해 버려. 왜 네, 올랐어요? 네, 왜? 4%. 그 돈을 주주의 돈을 유상증자 받아가지고 훨씬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올라 버리지 오히려. 예, 그렇죠,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랬습니다. 네. 뭐냐면은 99년도 어제는 뭐 그 전 80년대 얘기를 해드렸지만 99년도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를 말씀드리면 네. 적자가 나야 주가가 올랐어요. 적자가 나야. 아, 투자를 하니까. 네,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투자를 많이 해서 적자가 나. 네. 우리 지금 벤처기업도 그래요. 적자가 발생 안 하면 펀딩이 안 돼요. 실제로 스타트업이니 무슨 벤처 상품이었잖아. 네. 대형 적자가 나야지 이거 투자하는 회사네 그리고 펀딩 해줘요. 그게 사실 그게 이제 과열의 징후거든요. 네, 지금 네, 돌아와서 네, 네. 2000년을 99년 2000년을 돌아보면 그게 과열의 징후예요. 그 이렇게 돈을 계속 적자가 나는 회사가 좋다? 그때는 이제 이성이 마비되니까 네, 네. 시장이 그래요. 이성이 마비 그래서 좋을 종환자라고 하는 건데 이성이 마비되고 그렇게 좋게 보는 건데 시장이 지나가서 보면 우리가 그때 왜 그랬지 도대체 집단적으로 미치는 거 집단 광기라고 해야 되겠죠. 네, 네. 네, 사람들은 항상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테슬라의
테슬라의 현재 상황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네. 제가 표를 하나 따왔어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발표한 네. 그 최근에 전기차의 흐름들에 대한 건데 네. 이게 지금 한국과 주식시장에 그 뭐야 이렇게 뭔가 보여주는 그걸 뭐라 그러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표를 한번 표. 예, 표를 잘라봤어요. 그 뭐 표라고 보기에는 숫자인데요. 네. 예, 숫자를 오. 이렇게 잘라서 좀 화면 좀 키워야 지금? 되겠는데. 네. 네. 보면 너무 촘촘한데. 네네. 그 네. 보면은 그 전기차의 판매량이에요. 작년 네. 한 해 동안 19년도 한 해 동안. 그러면 전기차가 어떤 궤적을 그렸는지를 보면 테슬라의 현재 상황들이 약간은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예. 물론 뭐 정당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주가가 지금 뭐냐면 145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170조 정도 됐더라고요.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 규모로 봐서는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표 떴나요? 네, 예, 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예. 첫 번째가 그 테슬라의 그 세 가지 품목이에요. 모델 3, 모델 X, 모델 S. 네. 이 세 가지인데 1월 달에 하고 지금 12월 달에 판매 대수를 보세요. 2018년이에요, 저거. 아, 2018년인가? 아, 예. 네. 2018년. 네, 판매 추이를 보시면 네. 늘어나는 속도가 기록적으로 늡니다. 그러니까 뭐 천 몇백 대에서 2만 5천 대까지 늘잖아요. 모델 네. S의 경우에. 네. 모델 3. 아, 모델 3의 경우에. 그다음에 X도 700 대에서 4천 대. 그리고 네. S도 뭐 천 대에서 어디요? 맞나요? 800 대에서 3천 대 맞죠? 네. 네. 이렇게까지 쭉 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증가폭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광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네. 이게 일종의 이제 성장주. 땡기는 거죠. 예, 땡겨오는 거죠. 예, 성장주가 이런 성장에 가파른 속도가 유지되면 네. 이거를 이제 각도기로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사람들. 각을 재면 이 각을 해서 60도 쭉, 나오지 마. 예, 쭉 2년 후까지 쭉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각을. 네, 네. 그러면 2년 후에 실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2년 후에 실적을 지금 현가로 땡겨오는 겁니다. 현재가로. 네. 이게 이제 성장주 투자자들이 하는 패턴인데 네. 지금 2차 전지가 한국에서 밸류체인을 테슬라 밸류체인이 된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거기서 테슬라는 저렇게 늘지만 다른 차는 안 늘어요. 리프라든가 국내 자동차는 늘긴 느는데 아주 미미하게 늡니다. 쟤는 정말 각도기로 쫙 뽑잖아요. 무슨 네. 45도, 80도 이런. 각도로 쭉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아주 느리게 이렇게 각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못 땡겨오는 거예요. 그 정도 성장속 각도에서는. 제가 지금 그 그래프 하나를 찾았는데 다른 전기차들과의 그 차이, 각도의 네. 차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야, 노란색 노란 게 테슬라지. 테슬라거든요. 아, 세웠네. 테슬라는 완전히 저런 걸 나이키 커브라고 그러잖아. 완전히 위로 섰어요. 아, 지금 이거 청취자들도 보는 거예요. 네, 지금 보고 계십니다. 되게 선진화됐네. 좋네요. 아주 대단하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 보시면 이게 완만하게 각을 그렸는데 아주 높은 각을 그리니까 이 각도를 내년과 내후년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서 그걸 땡긴 거고. 그러면 지금 2차 전지들의 실적 왜 밸류에이션 대비 이렇게 비싸냐? 네. 그러니까 이제 몇 년치 거를 땡겨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네. 것이죠. 근데 2년 후가 정확하게 보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치 투자자들은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장 19년 장이 왜 가치 투자자한테 이렇게 어려웠냐면 저런 흐름에서도 싼 주식이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실적 대비 현재 주가가 안 비싼데 각이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로 잘 손이 안 가는 거야, 성향상. 네. 근데 거기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가치 투자자지만 수익이 많이 났었던 거예요, 19년도에. 네. 충분히 저평가고 내년 거 땡겨와도 현재 주가가 안 비싸. 성장 가치.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분기별로 따는 거예요. 분기별로 네. 땅땅땅 분기별로 쭉쭉쭉 한 3, 4분기가 2, 3분기가 그동안 최근에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주가가 현재 에비타 대비 평균 시장 평균보다 아래다. 네. 그러면 이제 투자가 가능한 것이죠. 아주 절대적으로 싼 뭐 퍼삼 이런 게 아니더라도.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잠깐 언급 모두에 언급드렸던 ODM 이슈로 떨어졌던 기업은 에비타가 3배대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가냐면 저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싸긴 싸. 싸긴 싼데 위로 땅땅땅땅 단계적으로 쭉쭉쭉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매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의 분기단으로 올라가는 이익에 매료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네. 보셔야 되고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기서 수익을 내려면 1년 치 거를 땡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싼 현재 주가가 싼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제가 자꾸 싼 주식 하는 제가 말했던 싼 주식의 개념은 네. 내년 치 거까지를 땡겨와도 충분히 싸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종종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자라는 개념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요즘 많이 보인다는 거죠? 아,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고 네, 계속 있는데 못 찾아놨을 네. 뿐인 거죠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 업종의 밸류 체인을 한번 싹 다 훑어야 돼요. 제대로 보려면.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쪽은 불로소득 아니다. 네. 험한 노가다다. 아니, 누가 불로소득이래요. 아, 진짜 험한 노가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네, 싶습니다. 네. 네. 가급적 딴 걸로 돈 벌 일이 많으면 그걸로 돈 버시는 게 좋아요. 아, 실제로. 아, 이 확률도 떨어질 뿐더러 엄청 힘들거든. 아, 이 일이 스트레스가. 아, 내가 어제 밤에도 정프로한테 그랬어. 일로 해서 돈 많이 벌 자신 있으면 그걸로 벌라고. 안 되니까 그런 거지. 왜냐면 머리 쓰기가 싫거든, 사람이. 구조적으로 머리 쓰면 굶어 죽게 만들었다고 그냥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쓰기가 네. 싫으니까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남들 말에 왜 귀가 현혹이 혹되냐면 아, 머리 쓰기 싫어서. 네, 머리를 안 쓰고 싶은데 쉬우니까. 이렇게 받아 먹여 주잖아요. 네. 요리된 걸 그냥 입에 떠넣어 주잖아. 아, 그냥 홀딱 먹는 거죠. 그 책을 했잖아요. 생각의 네. 생각인가 그 있잖아. 예, 네, 그렇죠. 네. 그거죠. 커너먼. 네. 맞아요. 네. 그 책을 또 홍진채 대표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아, 또 네. 했어요. 네. 그 책은 뭐 여러 번 시스템 1, 시스템 2. 맞아요. 여러 번 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과 이제 가장 극명한 이론이 뭐냐면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이에요. 네네네. 완전 안 맞는 거지.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시장이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다 가네. 아, 네. 자, 미국 시장 봅시다. 네, 미국 시장. 네. S&P는 0.16% 빠졌고 다우는 0.43, 나스닥은 0.13 네. 아, 빠졌고 러셀은 0.17% 올랐습니다. 유럽도 유로스닥은 0.2% 하락, 영국이 좀 많이 빠졌어요. 1.09, 프랑스 0.19, 독일은 0.03% 소폭 빠졌는데 네. 아시다시피 역시나 중국의 후진 통계치 네. 이게 드러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네. 아마 그랬더니 새로 열렸어. 네. 그러면서 6만 명을 돌파. 네. 야, 진짜 대륙의 스케일이더라. 하루에 10배 같으냐.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네. 이건 통계의 잘못이고 데이터 뭐 수집의 네. 잘못이죠. 근데 어쨌든 얘기했습니다. 그 데이터 수집의 방법이 네, 네, 네. 바뀌어서 그랬다라는 건데 저는 그거 결국 핑계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습이 안 되고 있다가 이제 뭔가 이제 트립이 짜여지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오히려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시장은 충격을 입었습니다만 요거는 네. 마치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향캔 뚜껑을 따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 주식시장에서 이슈의 향캔을 따면 처음에는 냄새가 확 진동하면서 크게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서 그 이슈에 대해서 그 향에 대해서는 반응이 약해지더라. 네. 그래서 아마 요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인 사망자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 맞죠? 그래요. 그 네. 80대 네네네네. 그 80대. 여성인데 일본 국내에서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안 그래도 물어볼래요. 중국 외에서 외국인이 사망하면 심각하다. 사망자 나왔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아. 시간이 너무 많이 시간이 갔고 너무 갔다. 80대잖아요. 네, 80대고. 영향이 네. 그렇게 크지는 않을 네, 것 같다. 이번 건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이제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벌써 이제 마스크 쓰시는 분이 확 줄기 시작했어요. 뭐라 그럴까 이거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마스크 준 게 마스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예전에 정말 없었는데 이제는 마스크가 없어 지금. 이걸 뭐라 그러지? 뭐 내성이 생겼다고 표현하느냐 그런 이제 감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네네네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시면 좋겠고 그것이 미국 금리 시장에서도 보입니다. 미국 금리가 많이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안 떨어졌잖아요. 네. 10년물은 0.8bp, 1.619. 그러니까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라고까지 표현하기 민망할 정도 수준이니 안 간다는 거. 이제 거의 느낌이 여기서 이제 확진자도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거의 마무리 단계의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제 네.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제조업 상황들인데 중국 상황들 좀 잠깐 끝까지 다 하고 금값은 0.47% 올랐습니다. 네. 이 금값은 떨어질 땐 적게 떨어져 위로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는 네. 이 흐름 지속되고 있고요. WTI는 0.7% 올라서 51.53. 구리 가격도 0.48% 올랐습니다. 상하이 보베스파 떨어졌고
어제 그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다 떨어졌는데 마이크로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1.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소폭 올라가면서 뭐 그런대로 이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게 네. 하락하지 별로 않은 모습으로 나타냈고요. 어제 이제 그 이제 실질적으로 중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드디어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 CAAM에서 중국의 1월 자동차 판매 동향을 얘기했습니다. 전년 동월비 대비 18% 급감. 18%? 네. 18% 급감. 네. 2월달은 더 빠지겠죠? 그죠? 전년 대비 현재 분위기면 2월달은 더 빠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러면 우리는 한 단계 더 어떤 걸 생각하냐? 아, 돈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중앙은행에서? 네. 국무원에서 결의를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확장적인 걸 뭐 하겠다. 돈을 더 풀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어두워지면 상황이 네. 그렇게 충분히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저녁마다 영혼을 좀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그 인류의 비극 앞에서 숫자로 돈이 더 풀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아이러니한 그런 존재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격을 느끼는 어쨌든 투자는 투자 주말에 또 교회들 가시잖아요 네. 예. 어쨌든 또 하나 알리바바 CEO도 뭐라고 했냐면 네. 이번에 성장 타격이 불가피하고 충격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거는 비즈니스 전반적인 위기다 그러나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알리바바? 네. 네. 알리바바한테는 기회 아닙니까? 알리바바 네. 온라인 쇼핑이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분기 매출 보면 예상보다 38%나 증가하면서 나타났고 분기 순익도 무려 58%나 증가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알리바바는 사실 지금 표정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장사 잘 된다면 지금 실패 얼마나 열받겠어.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그런데. 그래서 배달 서비스에 뭐 지원도 좀 더 하고 뭔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아마 그 말씀하신 대로 표정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그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관련한 뉴스로는 뉴욕 연은 총재가 아주 하나마나하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 매우 좋다. 몰라요? 이거? 그 하나마나한 얘기 우리도 좀 해봅시다. 한국 경제 매우 좋습니다. 네. 진짜 1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아 이거 금요일이니까 내일 할 수가 없으니 마지막 얘기를 하고 갈게요. 미국 시장 요 정도로 정리하고. 내일 한번 해볼래? 아니요. 그 나오시려면 나오시든 우리 나오거든. 아니. 저 데이터 관련 이야기 한번 할게요. 데이터 관련 이야기. 네. 아, 이제부터는 뭐 2차 전지도 사실 테슬라 효과고 또 뭐 반도체도 많이 뽑았고 사실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격 싸다는 얘기는 한 건데 이제 다음 국면을 서서히 하반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하자 해서 잠깐 지금쯤은 환기를 해야 될 상황. 왜냐하면 스프린트가 인수를 했고 9월 달 다가오고 있고 스프린트 깔 것이고 커버리지가 95%인가 98%인가 해요. 5G로. 네, 스프린트가 네. 깔아야 되는 게 네.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비주들도 있는데 이제 왜 뭘 향해서 자 5G 가면 역시 데이터죠. 네, 데이터량에 대해서 한번 저기 제가 그냥 간단하게 글로 뭐 그래프는 안 돼가지고 제가 그냥 글로 써왔어요. 뭘요? 데이터량 비교. 일반 동영상 데이터를 1배로 추정했을 때 네. 고화질로 갔을 때의 영역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를 보기 위해서 네. 뭐 한번 띄워주세요. 네, 얼터너티브 어디 프랑스 어디에서 없다는데? 아, 자 그냥 말로 해도 됩니다. 네, 자 일반 동영상을 1배로 가정했을 때 네. HD 동영상 있잖아요. 네. HD 고화질 네, 그럼 몇 배일까 보면 4배예요. 4배.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고화질 4K잖아요. 4K 고화질은 몇 배냐? 12배. 아, 1배에 비해서 12배. 12배. 1배에 비해서 12배. 네. 그러니까 HD에 비해 3배. 그리고 네. 8K는 몇 배냐? 100배. 그렇게 많이 떠요, 갑자기? 네. 8K는 100배.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이 5G를 이렇게 진격시켜 줄 것은 뭐냐? 저는 동영상이라고 봐요. 그다음 이제 게임 네. 이렇게 될 것 같, 게임 스트리밍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2022년에 대한 그 시스코 시스템즈가 어떤 전망을 했냐면 전체 데이터의 82%를 영상 콘텐츠가 차지할 것이다. 맞아. 그 중에 하나가 3%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아 이게 지금 우리 지출로 네. 많이 잡혀요. 네. 사경인 회계사 동영상. 아.
그 서버 비용이니까. 네. 아, 내가 계산서 엊그저께 받고 이거 맞냐고. 아, 근데 그런 회사를 사면 되겠네. 네. 그래서 10시간짜리 그 고화질 동영상 한 편이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있잖아요. 그 페이지를 전부 합한 정도의 분량이랍니다. 데이터. 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 데이터로 따지면. 네네네. 네네네. 아, 네. 맞아. 그런 정도니까 이 그 제 생각에는 이제 첫 번째는 5G는 동영상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건 AR입니다. AR까지.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증강현실? 네. 어, 그렇습니까? 5G 이퀄 반도체네? 또? 이제 네. 스트리밍도 중요하죠. 통신의 네. 스트리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아, 금요일 또 8200 몇십 분까지 아마 거의 8300분 정도까지 동시 접속자가 나왔습니다. 유튜브 기준으로. 아, 근데 진짜 아까 제가 말씀 중에 그랬는데 뭐 이렇게 미진하거나 그러면 꼭 아침에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곽부장이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전화를 주세요. 낮에도 할 수 있고 토요일 날도 할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본인은 아침에 꼭 20분 만에 다 끝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 네. 네? 그 확증 편향. 네. 네? 경로 의존성. 네. 어제 다 공부했잖아. 그거 버려버리세요. 네. 저희는 여기 있어요. 언제든 찾아오세요. 빅스비. 자, 그러면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